안녕하세요, 스키터스입니다. 와인을 마시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그 와인에 대한 테크니컬 시트, 즉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와인의 배경부터 해서 지역, 포도 품종, 어떻게 와인을 만들었는지 웬만큼 궁금한 건 다 들어있죠. 그리고 꼭 써있는 것 중에 하나가 pH와 TA예요. pH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요. 어려운 말은 잠시 미뤄두고 pH가 7이면 중성, 7 이상이면 염기성, 7 이하면 산성을 띠게 돼요. 우리 위액은 pH가 1, 오렌지 주스는 3, 베이킹소다는 9, 비눗물은 12 정도고요. 보통 와인은 3에서 4 사이로 산성을 띠고 있어요. TA는 Titratable Acidity의 준말인데요. 우리말로 적정산이라고 해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TA가 나타내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와인에서 느껴지는 신맛의 정도를 가늠하시면 돼요. 물론 와인의 단맛과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신맛의 절대적인 정도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 수치예요. TH와 TA의 수치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. 특히 와인의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는 pH가 우리가 느끼는 신맛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. 그럼 pH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? pH는 소비자보다 와인메이커 입장에서 더 중요한 수치인데요. pH는 와인이 미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게 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아방산의 효율과 단백질의 용해도를 높여주며 와인의 색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석산의 균형을 잡는데도 큰 영향을 줘요. 와, 너무 어렵죠? 요약하자면 와인의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요. pH와 TA 둘 다 와인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. 가능하다면 와인이 발효가 되기 전에 조절을 해줘야 나중에 발효가 끝나고도 산도가 튀지 않고 잘 어우러질 수 있어요. 그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뿅!